오늘은 자대낚시 가봅니다. 대낚시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외목마을 자대낚시 주소가 편의점이네요. 여기서 각종 미끼와 채비 구매 가능합니다. 선착장에는 벌써 많은 조사꾼들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배를 타고 3분 정도 가면 자대가 있습니다. 외목마을에는 총 4개의 자대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외목마을 자대낚시로 출동합니다. 입어식 자대가 아닌 자연식 자대입니다. 자대 아래 수초 등을 조성해 놔서 고기가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낚시대를 넣자마자 우럭이 올라오네요. 일행들 모두 마구 건져 올리지 말입니다. 배보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손맛은 더 많이 볼 수 있구만요. 아침을 안 먹었으니 일단 회부터 먹고 낚시해야겠습니다. 우럭 피를 먼저 뺍니다요. 머리 잘라내고 내장 손질도 하고 대충 해봅니다요. 내장은 갈매기들이 다 먹어간다네. 손질한 우럭, 살만 발라내어 헛뜨겠습니다. 여긴 바다니까 모양보다는 대충 먹기 좋게 큼직하게 썰어봅니다요. 오늘 첫 끼를 자연산 우럭피로 먹는 호사를 누리네요. 바다에서는 라면이 최고, 라면 육수에 삼겹살 불고기도 되니 그리고 불고기 양념에 닭고기로 많이. 네, 우리가 아까 세비하느라고 늦었어. 밥 먹고 계속 우럭을 건져 올리지 말입니다. 방생 사이즈의 참돔, 놀래미들도 많이 잡히네요. 방생. 오늘은 손맛도 많이 보고 마리수도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오후 되니 다들 철수하고 몇 명 안 남았네요. 우리 팀도 철수합니다. 갈매기들이 우리 가는 길을 배웅해줍니다.
묘목마을 선착장에는 특이한 해상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잡은 물고기 회도 떠준다고 합니다. 동남아 온 것 같은데? 즐거운 인생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